오늘 9월 4일이고요. 폭풍 전야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오늘 바람도 없어요. 어제까진 바람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 그 앞바다에는 힘남노인지 하는 아주 커다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농장 들어가서 대충 대비를 해놓고 나온 건데요. 오늘 아주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 뜰에서요. 뜰에서 보이는 가랑코에, 널브러져 있는 가랑코에 칼란디바라고도 하죠. 겹꽃은 칼란디바. 그래서 칼란디바. 예를 들어서 임파첸스의 계량종이 삼파첸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칼란디바, 가랑코에, 원래는 가랑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겠습니다. 삽목을 하는데요. 이 가랑코의 종류는 일장이 짧으면 꽃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꽃이 오는 거예요. 그 일장 그 햇볕이 짧으니까 이제 꽃이 올 거고요. 그래서 겨울이라든가 초봄에 이제 많이 피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보셨고 누구나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꺾꽂이를 할 거고요. 이 꺾꽂이는 지난번에 제가 셔츠로 해봤었어요. 셔츠로 했는데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잘라서 던져만 놔도 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네, 이렇게 벌써 뿌리가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냐면 꺾꽂이도 하지만 잎꽂이도 하겠습니다. 잎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따서 하면 요 잎 끝머리에 이제 발근이 되고 발근된 바로 위에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코의 종류도 잎꽂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화도 잎꽂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화도 잎꽂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잎꽂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무나무 잎꽂이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무나무 잎이 크니까 돌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싸가지고 꽂아놓으면 네, 싹이 나면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잎꽂이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 거니까요. 다른 처리는 안 하겠습니다. 발근제, 뭐 살균제 처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흙도 적당한 흙, 썼던 흙 그대로 쓸 거예요. 저 뒤에 삽목했던 흙 다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꽃 중에 한 가지는 잘라도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존재를 하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줄기 삽목도 잘 돼요. 꽃 삽목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뿌리가 아주 단기간 내에 나옵니다. 단기간 내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삽수를 잘라놨습니다. 네, 그리고 삽수 조제를 하면서 하단 부분을 좀 띄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띄어냈습니다. 보시죠. 조제를 하면서 하단 부분 입자로 띄어냈어요. 잎을 띄어냈어요. 요거 잎 삽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띄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습수 조제를 막 합니다. 이건 막 해도 그냥 뿌리가 막 나죠. 예. 이런 식으로요. 네, 습수 조제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식재하는 단계입니다. 식재해서 이쪽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놓고. 식으로요. 네, 그래서 섭수는 다 식재를 했고요. 다음번에 요 잎 따놓은 거 있죠? 요거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네, 그럼 신기할 정도로 밝은 금방 되고, 밝은 후에 좀 시간 지나면 싹이 하나씩 올라오죠. 눈이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네, 국화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나무는 잎을 가지고 많이들 하죠. 그 다음에 이 카랑코의 칼란디바는 워낙 그 잎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따로 살균제 물을 안 줘도 이건 아주 발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단기간 내에 발근이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댁에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 나무 가지고 지금 개수가 엄청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 태풍 오기 전날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태풍 무사히 지나가는 그런 그 의미에서 카랑코의 칼란디바 삽목을 해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물을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비닐로 가볍게 덮어줍니다. 이곳으로 작업 완료입니다.